챗GPT 기술력의 거의 극한을 맞고 이게 돼요. 챗GPT를 만든 OpenAI가 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. 이제 영상 업계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봐왔던 AI 영상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. 오픈AI가 엊그제 발표한 소라인데요. 텍스트로 설명만 넣으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. 일단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볼게요.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여성인데요. 이게 아무런 촬영과 편집 없이 이 텍스트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. 이건 매머드가 달려오는 거고요. 저 눈바람 보이시죠? 우주인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러면 뭐 배우가 없어도 영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있는 빅서입니다. 진짜 집에서 키보드만으로 영화, 광고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. 이런 귀여운 3D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. 3D 모델링, 3D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종이 공예로 만든 바닷속입니다. 이런 걸 그냥 다 텍스트만으로 만든 거예요. 빅토리아 왕관을 쓴 비둘기. 이런 거 진짜 촬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? 두 척의 해적선이 커피잔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런 걸 정말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20대 청년이 구름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진짜 이런 거 찍으려면 배우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, 편집자들이 필요합니까? 그런데 이걸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소라는 아직은 최대 1분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고요.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액세스 권한을 주지 않았고 예술가, 디자이너, 영화 제작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기술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영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쇼츠 영상 자동화해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이제 롱폼 영상도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작 비용이 하나도 안 드니까요. 그리고 앞으로 1인 영화 창작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AI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만드는 것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 다 망할 것 같습니다. 기술 격차가 엄청날 것 같아요. 지금 쓰는 프로그램은 대본 넣으면 비슷한 이미지 위주로 넣어서 만들어주는 수준인데 소라는 뭐 거의 영화 수준으로 만들어내니까요. 텍스트 지침만으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은 기존 정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비디오를 생성하여 이미지의 내용을 작은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주의 깊게 애니메이션화할 수 있습니다. 모델은 기존 비디오를 가져와 확장하거나 누락된 프레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결국 이미지 한 장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기존의 동영상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. 진짜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조금만 더 볼게요. 골드러시 당시 캘리포니아 영상입니다. 그냥 뭐 영화예요, 영화. 진짜 이런 거는 스톱모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한 방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. 24세 여성의 극단적인 클로즈업이고요. 3D 캥거루가 디스코 춤을 추는 거. 2056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사람들을 보여주는 핸드폰 영상이라고 합니다. 이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까지 설정이 되는 거예요. 아, 이건 뭐 바로 광고에 써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. 빈티지 텔레비전 3D 애니메이션. 지금까지 본 소라로 제작했다는 모든 영상이 전혀 편집 없이 바로 AI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. 진짜 엄청난 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고요. 또 이런 안내가 나오는데요. 소라는 여러 캐릭터, 특정 유형의 동작, 피사체와 배경의 정확한 세부 정보로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모델은 프롬프트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합니다. 한마디로 프롬프트로 다 정해주지 않아도 소라가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. 챗GPT 기술력의 거의 극한을 맛본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미지 생성하는 AI가 많이 나와서 그것들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금세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기술력과 자본보다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 소라를 직접 써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